안녕하세요, 진석군입니다. 2022년 진석군의 절충형 유모차 베스트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본 영상의 순서는 절대로 순위가 아니고요. 영상에 나오는 절충형 유모차 5개는 절대로 저희가 대가를 받았거나 광고성으로 해드리는 게 아닌 저 진석군 개인 의견임을 말씀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석군의 픽 절충형 유모차 가장 첫 번째 모델은 잉글래시나 일렉타 모델입니다. 매장에 직접 오셔서 저한테 설명을 좀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항상 일렉타를 좀 먼저 보여드리거든요. 일렉타는 저희가 리뷰편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절충형에서 뭔가 기준이 되는 모델입니다. 절충형 유모차의 표본이지 않을까. 가볍고 잘 접히고 적당하고 절충형 유모차를 알아보신다면 좀 효율적이고 가볍고 작게 접혔으면 좋겠다. 디럭스가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잉글래시나 일렉타 하면 당연히 원터치 폴딩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8.7kg의 가벼운 무게는 물론이고 59cm의 절충형답지 않은 높은 높이, 그 다음에 이탈리아 생산을 하는 퀄리티까지 추천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렉타는 저희가 뭐 런칭하자마자 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나 그 인기가 좋을 거다, 인기가 많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에 맞게 굉장히 많이 판매되고 있는 절충형 유모차죠. 일렉타가 어떻게 보면은 잉글래시나 트릴로지에서 이제 넘어오면서 첫 1세대 모델인 건데, 그러니까 일렉타 모델로는 1세대 프레임인 건데 제품의 퀄리티도 좋고 저희 쪽으로 불량도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추천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진석군의 픽 두 번째 절충형 유모차는 리안 솔로 절충형 유모차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2023년이나 24년에 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때에는 그때의 솔로가 있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지금 모델은 2022년 솔로인데 아마 2023년, 24년이 되더라도 솔로는 계속해서 국민 유모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안 솔로를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성비입니다. 디럭스와 절충형보다는 휴대용이 힘을 주겠다라는 분들한테 더더욱이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이 금액선 자체에 대형 휠, 대형 장바구니, 등받이 각도 너무 좋고 구성품도 너무 알차게 들어가 있으면서 디자인이 진석군의 픽 두 번째 절충형 유모차는 리안 솔로였습니다. 진석군의 픽 세 번째 절충형 유모차는 부가부 B6입니다. 제가 유아 업계에 있는데 부가부 B6를 추천하지 않는다면 부가부 B6의 판매량을 부정하는 것이 되겠죠. 정말 명품 유모차에 속하는 럭셔리급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은 기본이고 그렇게 많이 판매되는데 저희 쪽으로 오는 불량문이라던가 이런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너무나 좋고 요즘 제가 좀 드는 생각이 B6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가장 큰 하나는 나만의 유모차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절충형 유모차에서는 색깔 선택폭이나 이런 종류가 굉장히 적은 편인데요. 부가부 하면 커스터마이징이죠. 그래서 캐노피, 시트, 프레임까지 조합을 통해서 나만의 유모차를 만들 수가 있고 브리지성 캐노피나 듀얼 컴포트 시트나 파라솔이나 오고나이저 같은 다양한 액세서리를 통해서 나만의 유모차를 만들 수 있다는 점. 그러다 보니까 중고로 잘 팔린다. 세 번째 유모차는 부가부 B6였습니다. 진석군의 픽 네 번째 절충형 유모차는 줄즈 허브 플러스입니다. 디자인부터 보고 가시면 너무나 고급스럽고 약간 줄즈는 트렌디한 디자인이라고 좀 설명드린 게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원단 같은 것도 굉장히 요즘 유행에 걸맞게 트렌디하고 뭔가 모던하다는 표현이 걸맞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잘 보이지 않던 디자인의 유모차이기도 하고 절충형이지만 대형 회의를 통해서 안정감까지 놓치지 않은 유모차이죠. 제가 시작하자마자 줄즈는 디자인을 언급드린 이유가 뭐냐면 줄즈 허브 플러스는 저희가 굳이 나서서 고객님들한테 보여드리지 않아도 손님들이 좀 머무르는 유모차 중에 하나입니다. 폴딩이나 핸들링, 기능 성능 면에서는 너무나 알차게 잘 들어가 있죠. 그리고 가격대가 줄즈라고 하는 럭셔리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금액대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하기에도 쉽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진석군의 픽 마지막 다섯 번째 절충형 유모차는 실버크로스 듄 유모차입니다. 런칭했을 때부터 이 유모차다 거의 이랬던 유모차인데요. 일렉타와 마찬가지인데 저희 영상 지금 조회수도 잘 나와주고 있고 실버크로스 듄을 추천하는 이유 바로 서스펜션이겠죠. 바로 절충형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고급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절충형에서 자칫 놓칠 수 있는 안정감에 대한 부분에서 너무나 신경이 잘 써져 있는 유모차이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고급 유모차의 상징이랄까요? 명품 유모차의 상징? 이런 느낌이죠. 실버크로스 하면
발모랄 유모차. 그 여기 이미지 좀 띄워주세요. 이름이 좀 어려워서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수 있으니까 딱 이 유모차가 떠오르는 브랜드죠. 근데 그 브랜드에서의 절충형 유모차인 실버크로스 듄. 부가부하고 줄지에서 디자인 얘기가 나온 김에 실버크로스는 럭셔리, 실버크로스 듄은 포멀하게 수트업을 한 이런 부모님이 딱 떠오르는 이미지의 유모차죠. 백화점 명품관에서 볼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죠. 유모차 자체가 절충형 유모차에서 이런 럭셔리함을 원하고 뭔가 포멀한 유모차를 원한다 그러면은 실버크로스 듄을 추천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당연히 리뷰를 봐주시고요. 그래서 진속돈의 픽 마지막 다섯 번째 절충형 유모차는 실버크로스 듄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속군의 픽 베스트5 절충형 유모차를 보여드렸습니다. 저희가 영상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에 새로 런칭하고 있는 유모차들도 많고 이제 수입이 안 되고 있다가 이제 우리나라로 정식 수입이 되고 있는 유모차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유모차들 기준 하에서 골라봤고요. 내년에는 또 다른 절충형 유모차가 진속군의 픽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혹시 지금 보시고 계신 시점이 2023년이나 다른 때라면 저희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가장 최신의 영상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